메이플랜드의 삶 14일차 그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먹방은 간장소스를 매번 뿌리 연탄 불고기를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입니다. 달팽이 안 쓰면 끝에 시간 지나 그는 달팽이를 뺐습니다. 거짓말임 수고링 하고 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60일에 87.11%에서 45분 만에 63레벨 달성합니다. 레벨은 뭐야? 어느덧 1563시간 곱하기 2 시간이 나왔습니다. 어느덧 3160시간대를 돌파했습니다. 달팽이의 힘이 등장합니다. 뭐야? 어느 순간 장비에 주문서가 하나 있더군요. 그것은 망토 힘 주문서였습니다. 7시간 만에 64레벨 달성합니다. 먼치는 두 번째 노랑 새우산을 먹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 옵션은 이상 노란색 우산이 나왔습니다. 이상 소소한 상 이상 등장합니다. 오늘은 35.14%까지 해주었습니다. 오늘도 먼치 만물 상점이 오픈되었습니다. 자수정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드리려고 했는데 정가에 가져갔습니다. 아, 아닙니다. 서비스 드립니다. 그래서 서비스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물약 100개도 주었습니다. 상점가 플러스 만원에 팔아주었습니다. 3.5만에 미스릴도 주었습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 60제 풀세트 이브링즈 스테포 주문서와 방어력 방패력까지 어둠의 크리스탈 3차 전쟁을 위한 어둠의 크리스탈의 원소까지 대신 구해주셨습니다. 850만원이 나와서 일단 500만원을 드렸고요. 아이고 이런 감동적인 마음까지 고생의 가치 측정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가만 달라고 하셨습니다. 수수료 작과 함께 오늘 먹은 아이템 망토임 주문서 두 장도 드렸습니다. 다음 손님에게 일상모자 삿갓과 교체 요청을 해서 그런 분들 교환을 했습니다. 도적템 사시는 분께 그냥 상점가에 드렸습니다. 두 번째 만물 상점 노란색 우산 오늘 먹은 2상짜리 480만원에 받았습니다. 노란색 우산 판매되었고요. 하지만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먹은 기타 템도 팔아주었습니다. 오늘 먹은 장비 템도 다 정리해 주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냄비 뚜껑 작 10% 7작에 도전했습니다. 첫 번째 주문서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주문서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주문서 실패했습니다. 네 번째 주문서 반에 한 번이 발립니다. 다섯 번째 주문서에 도전합니다. 성공했습니다. 무장이 발린 김에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10%에 도전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욕심 부렸나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10% 두 장이 발렸어. 좋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내일은 투구 방어력 작과 스태프 작을 할 것 같습니다. 2상급 이브링즈를 할 것 같습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 AP를 사주고 삿갓도 하나 드렸습니다. 오늘의 수익입니다. 오늘의 순이익 마이너스 233만 1503매수고요.
1일부터 11차까지 순이익은 1117만 3138매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득이 엄청 낮지만 다음 정석법사 템셋을 위한 마이너스라 사실상 플러스의 가치는 8900은 될 것 같습니다. 메이플랜드 플레이타임 14일차 11시간 30분을 더해서 125시간 30분 메이플랜드의 34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